종신보험 판매 어려우시죠? 비싸다, 혹은 뭐 죽어서 나온 돈 필요 없다. 뭐 수많은 고객분들의 거절 처리 당해 보셨을 거고, 혹은 FC분들의 선거절로 제안을 많이 못 했을 텐데요. 오늘은 저는 그 중에 하나인 놀라운 종신보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에 앞서 먼저 보험 설계사로서 제가 태어나게 되었던 그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누군가가 FC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권유를 받고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발로 보험회사에 들어온 또라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면 영업이 돈을 제일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 중에서도 그럼 뭐가 제일 많이 벌지라고 찾아보니 보험이 제일 많이 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상하게도 보험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력서를 과감히 올렸더니 전화가 하루 이틀 사이에 한 20통이 넘게 오더라고요. 그중에 ING 생명에 제가 2018년도 1월부터 입사를 해서 발을 디뎠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딱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1년 동안 받았던 월급이 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포부는 되게 컸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큰 문제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험을 안 좋아해요. 네. 제가 입사할 때 36살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보험이 실비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제 마음속에 보험에 대한 가치도 없고 보험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 보험을 판매하는 게잘 됐으면 더 이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지나고 나서 이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건가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19년도 2월 달에 치매보험이라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상품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요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 나이로 5만 6천 원 정도 납입을 하게 되면 20년 동안 납입하는 금액이 한 1,350만 원 정도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완납을 하면 1,850만 원을 준대요. 적금 계산기로 막 네이버에 쳐갖고 두들겨 봤더니 적금 금리가 4.8%였습니다. 아, 이거다. 이거는 내가 판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19년도 4월 1일부로 상품이 개정된다고 할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9년도 3월 30일, 31일, 토요일, 일요일이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고요. 한 달에 2건 혹은 3건을 겨우 팔까 말까 한 FC가 그때 이틀 동안 15건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 세일즈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19년도를 나름 발버둥 치면서 일을 했더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MDRT라는 거를 그해 달성을 했고요. 그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다 보니 또 회사에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멋진 종, 큐브. 그거를 발돋움해서 21년도에 처음으로 COT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 20년에 COT를 달성을 했고, 21년도에 놀라운 종신보험으로 다시 한번 COT를 달성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상품은 바로 이 놀라운 종신보험입니다. 아직도 저는 보험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필요한 거는 맞고 이제 시비 어느 정도 챙겨가고 있지만 오전에 김희선 이사님 강의를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지만 전 이제 태어난 지 5살밖에 되진 않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어쨌든 10을 계속 키워가고 한 사람의 FC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인 관점이 많은 저에게는 이 놀라운 종신보험은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보통 거절 처리가 그거였습니다. 비쌉니다. 네, 놀라운 종신, 일반 종신보험보다 훨씬 더 많이 비싸요.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완납만 해주시면요, 내가 낸 돈보다 많은 금액 혹은 비슷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쌓아준대요. 그럼 고객님, 보험을 안 드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슈퍼맨이라서 막 불사조라서 건강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보험을 비싸게 들었는데 안 걸리면 내가 낸돈 날라갈까 봐 걱정하시는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얘는요 아무 일이 없어도 내가 낸 돈은 다 해지환급금으로 쌓아줍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부분을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죽어서 나오는 돈 필요 없다. 이 얘기 저도 현장에서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고객님 얘는요 이름이 놀라운 종신보험이에요.
이름에 종신자가 들어가면 사망보험금을 주 담보로 만들어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는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저희가 건강진단금이라고 한게 있는데, 그게 암에 걸리시거나 뇌출혈에 걸리시거나 급성심근경색에 걸리시거나 말기 심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만성 폐질환 이런 6대 질병에 걸리시게 되면 진단금을 주세요. 줘요. 그리고 아, 이게 큰 병원이 하셨으니까 납입하시기가 어렵잖아요. 납입도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럼 고객님, 이거 죽어서만 나오는 보험은 아닌 거죠? 네, 이렇게 거절 처리를 할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객님, 제가 생각하는 보험은 그렇습니다. 결국 고객님께서 보험을 드시려고 하는 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혹시나 내가 아파서 혹은 혹은 우리 가족이 더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으로 진단금이 5천만 원, 1억 그 이상이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고객님께서 빨리 치료를 받고 내가 사랑하는 일터, 사랑하는 가족,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일터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그 부분을 이 놀라운 종신보험이 일정 부분을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저도 일을 5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모집 고객들이 좀 많은 편이니까요. 한두 달에 한번 정도는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이 연락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시는 게 그거였어요. 첫 번째, FC님, 저 이러이러한 큰 병에 걸렸는데 진단금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리죠. 그럼 그러고 나서 또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신장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어느 병원의 의사님이 제일 잘하세요? 왜냐면 그분이 알아볼 수 있는 건 네이버와 다음이 전부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 업계에 있다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려는 드립니다. 알려는 드리는데 가끔씩 더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혹시 그분 의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찾아는 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연결되는 거는 불가능하죠. 근데요, 이 놀라운 종신보험이요, 그 부분을 해결이 가능해요. 여기에 있는 베이직케어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명의 안내 및 진료 예약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고객님,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정말 의사의 직계 가족이 아닌 이상, 아니면 정말 높은 국회의원의 직계 가족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세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고객님. 얘가 놀라운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경우는 내가 건강하게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완납을 하게 되면 내가 낸 돈보다 많은 금액 혹은 비슷한 금액을 해지한 금액으로 싸워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6대 진단이 있다라고 하면 건강진단금을 주고요, 납입 면제도 해주고요, 심지어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가 누구인지 안내를 해주고 그분에게 진료를 예약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럼 고객님이 완납만 할수 있다라고 하시면 고객님이 손해보실 부분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백이 없어도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에게 진료를 받고 빨리 쾌유를 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든다고 하면 정말 최고의 보험이 아닐까요?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종신보험이 제가 느끼기에는 성결절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FC 스스로. 큐브 상품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건잘 알고 있지만, 네, 큐브 종합 건강상해보험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비갱신에 일정한 기간만 납입을 하게 되면 종신토록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긴 하지만요, 고객님, 여유가 되신다면,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만 있다고 하시면, 저는 아무 일이 없어도 내가 낸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진단금과 납입 면제와 저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종신보험이 고객님한테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놀라운 종신보험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놀라운 종신보험을 선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